제 책 좀 읽어봐 주세요. 책 선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DM들이 막 오고 출판사에서도 책 보내드리고 네. 신간 나올 때마다 보내드려도 될까요? 네. 이러시는 거여서 너무 그 작가님 그 1일독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어느 정도 하셨던 거예요? 기간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한 총 얼마나 하신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네. 2020년도 하반기에 제가 이제 심상 생활을 했고 네, 그때 네. 읽었던 책이 한 80권 정도 되더라고요. 네, 네. 그때부터 1일독을 시작해가지고 2021, 2022년도 2년 반? 2년 3개월 와. 정도 했어요. 그러면서 네. 지금 825권 딱 찍혀 있더라고요. 오, 와. 네. 아 그렇게 이제 1일독 하시면 뭐가 좀 달라지나요? 네, 1일독 네, 이게 이제 습관이 돼버려서 네, 네. 제가 어떤 문제 일단 첫 번째는요. 이게 1일독을 하고 나서 제일 좋았던 거는 네. 자신감이죠. 자신감? 네. 그러니까 내가 1일독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다른 거 못 하겠어? 아, 네. 예전에는 사실 막 끈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가지고 운동도 이거 하다 말고 저거 하다 말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든지 내가 끝까지 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력이 좀 향상됐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걱정부터 막 했다면 네. 지금은 이제 책을 찾아보는 거죠. 네. 네. 그게 되게 정말 전문가들이 해결책을 주는 거잖아요. 네, 네. 저희 아들이 이제 3학년이 되는데 3학년이 되는 순간 과목 수가 확 늘어요. 네, 엄마들이 다들 놀라시거든요. 네. 전에 뭐 국어 수학만 좀 하다가 갑자기 사회 과학 영어까지 막 생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네. 책을 읽었습니다. 바로 관련된 뭐 공부법 또는 뭐 아들이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여자라서 좀 네.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들 심리 관련 책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책을 읽다 보니까 네. 좀 걱정을 덜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 나름의 이제 계획을 세우고 네.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 향상된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네. 동시성이라고 제가 동시성? 네, 그걸 네. 자주 느끼게 돼서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줄리아 카메론의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읽고 모닝페이지를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동시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데 네. 그냥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 혹은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거를 책을 읽으면 관련된 내용이 툭 튀어나와요. 정말 신기하게.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다가도 나 그거 관심 있는데 네.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인생이 뭔가 다채롭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은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네. 나의 삶에 좀 집중하게 됐어요. 나의 삶. 왜냐하면 책을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면 거기서 만나게 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네. 뭐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인물들 그리고 그 상황들을 이렇게 막 저의 삶과 대비해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동일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제 삶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좀 이렇게 다른데 뭔가 이런 기호도 조금 더 선명해지고요. 네.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그러니까 1일1독은 한마디로 나를 향한 향한 어떤 여행? 네,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네. 작가님은 이제 선생님이자 엄마시잖아요. 네. 이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책을 많이 읽어야지 자녀도 책을 많이 읽는다. 네. 어떠세요? 지방 분위기가 뭐 남편분도 책을 많이 읽고 아이도 책을 많이 읽나요? 아니면 작가님만 그냥 많이 읽으시는 건가요? 근데 제가 네. 확실히 1일1독을 하고 나니까 네. 이제 하고 있으니까 저희 남편도 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자기 전공 서적을 가져와서 읽더라도 어쨌든 책을 읽으려고 하고 그리고 애들은 확실히 책을 좋아해요. 네. 네, 왜냐면 그냥 엄마 심심해 하면서 책을 들고 오거든요. 네네. 네, 그게 저는 좀 뿌듯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책을 잘 안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네. 네, 먼저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확실히 집안 네.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그냥 거실에 저는 다 온통 책이거든요. 그리고 애들 책 예전에는 무조건 꽂아놨어야 되는데 지금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러다가 정말 그냥 집어서 혼자 읽기도 하고 그래서 네, 엄마 아빠가 책을 읽으면 아이는 자연히 책을 읽게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실에 TV가 없나요? 없어요. 아 이게 진짜
책 관련 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거실에 네. TV가 없어요. 네. 아니, 안방에도 없어요. 아예 없는 건가요? 아예 없어요. 아, 그럼 불편하다고 안 해요? 남편분이나 뭐 다른 분들? 남편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네. 초반에는 조금 이건 좀 아니지 않아? 근데 이게 처음부터 딱 없앤 건 아니고요. 네네. 애들이 어느 날 TV를 팽이 갖고 놀다가 이렇게 깼어요? 깼어요. 너무 잘 그 액정이 잘 나가더라고요. 잘 됐네요. 네. 그래도 그때부터 네. 뭐 바로 에이 잘 됐다 이렇게 하진 않고 네네. 갈았어요. 네. 새 걸로 이제 샀는데 네.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깼어요? 네. 첫째가 그랬고 나중에 둘째가 둘째가 아,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 집에 TV 없어. 이제 남편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이제 없어졌는데 네. 남편도 만족도가 네, 높아요. 왜냐면 애들이 책 읽고 있으니까 본인이 봐도 괜찮거든요. 아, 그럼 거실의 그 모습이 어때요? 거실이 양쪽으로 책장이에요. 양쪽 벽면에? 네, 양쪽 벽면, 긴 벽면이 책장이고 네. 가운데 이제 커다란 책상. 네, 책상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진짜. 다 그런가요? 아니, 저희 지난번에 작가님도 똑같은 묘사를.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작가님이 이제 그 책을 처음에 이제 읽을 때 네. 기억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뭐 포스트잇도 붙이고 글도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그냥 쓰고 말 수 있는 그 독서의 형태가 어떻게 인스타그램으로 간 거예요? 아, 네. 그냥 북스타그램 처음에는 진짜 네. 누워 있으면서 누워서 사진 이렇게 찰칵 찍었어요. 천장샷 이렇게 책 표지 네. 그렇게 그냥 이런 책을 읽고 있고 이런 부분이 와닿았다. 그래서 저한테 되게 위로가 그때는 필요했으니까 네. 이런 부분이 참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그냥 짧은 독서 기록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좀 일어설 수 있게 되면서 하얀 배경에다가 책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하얀 블라인드에도 찍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책을 기록도 점점 길어지고요. 그렇게 책을 계속 읽어 나갔죠. 네. 근데 네. 네. 질문이 뭐였죠? 이거 어떻게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하시게 됐냐? 아, 네. 네네.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 네 그렇게 그냥 편하게 그냥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사람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 조금 팔로우가 늘려면 어떻게 하지? 네. 봤더니 카드뉴스 형태를 하면 좀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 그리고 제가 봐도 카드뉴스를 보면 핵심이 이렇게 요약이 잘 돼가지고 맞아요. 이해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뉴스를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저 혼자서 그냥 캔바를 막 독학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뭐 네. 위아래 뭐 하트 뭐 이런 거 옆으로 넘김 이런 것도 네. 혼자서 그냥 막 아이콘 해가면서 그렇게 카드뉴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확실히 카드뉴스 형태로 올리니까 네. 많을 때는 한 달에 20만 명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팔로우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그만큼 노출이 되는 게 좀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혹시나 북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싶다 하시면 책 표지를 예쁘게 찍는 것도 좋지만 카드뉴스 형태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카드뉴스 그 만드시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세요? 일단 책을 읽어야겠죠. 네네네. 그래서 책을 읽고 그리고 그 책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이제 요약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 네. 근데 어쨌든 한계가 있어요. 10페이지인데 앞뒤는 네, 뭐 제목이고 뭐 이런 거고 하면 내용을 이렇게 많이 담을 수 있진 않아서 그냥 짧게는 30분? 뭐 1시간 이내로 다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그 이제 들어갈 내용을 어떤 걸 넣을 거냐 이것도 사실 이제 고민되는 포인트잖아요. 맞아요. 뭐 개인적인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제 책에도 보면 네. 뭐 기억에 독서를 하고 뭐 기억에 남는 독서 전략 네.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뭐 네. 방법 몇 가지 이런 네. 것들. 네. 그 이제 그렇게 1회 1독 하시면서 네. 이제 그 읽은 책들을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리신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100권의 책을 업로드를 하시니까 이제 변화가 생기셨잖아요. 네네. 어떤 변화들이 생긴 건가요? 제가 그날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100권을 딱 올리고 네. 막 갑자기 작가님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이제 책을 출간했어요. 그래서 네. 제 책 좀 읽어봐 주세요. 책 선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DM들이 막 오고 네. 출판사에서도 책 보내드릴게요. 네. 그전에는 제가 읽고 싶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책 보내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어떤 출판사는 신간 나올 때마다 보내드려도 될까요?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죠. 네. 이렇게 책을 공짜로 있다니. 그렇게 책을 그냥 선물 받아서 읽게 됐고 당연히 막 책 리뷰 안 써주셔도 돼요라고 하시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쵸. 더 정성껏 네. 막 이렇게 예쁘게 사진 네. 찍고 네. 리뷰 쓰고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곳에서 막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다른 곳이요? 뭐 저는 어플 회사인데 네. 이 어플의 어떤 유료 버전이죠. 뭐 그런 거를 네. 이제 저한테 오픈해 주시면서 어플 쓰고 후기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공구, 뭐 네. 건강식품부터 네, 네, 네. 뭐 이런 건 제가 진행할 수 없었지만 그런 것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문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그러면은 팔로워 몇 명일 때였어요? 그게? 그때는 1,000명을 넘겼을 때거든요. 되게 신기했어요. 1,000명. 내가 뭐 만 명, 몇만 명도 아닌데 이런 게 오나? 되게 신기했는데 요즘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그렇죠. 네. 뭐 1,000명만 되더라도 네. 그게 찐팬이라면 네, 네. 되게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찐팬이 많으신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꼭 독서를 한 다음에 네. 인스타그램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작가님이 생각하실 작가님은 어쨌거나 책을 읽으시고 네.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계신 네, 이제 네. 북스타그래머인데 네. 이 북스타그램 하면 어떤 게 좋을까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진짜 네. 북스타그램은 다른 것과 달리 이게 뭐 소비고 낭비 뭐 그러니까 뭐 플렉스의 개념이 아니에요. 나 오늘 이거 먹었어, 이거 샀어 이런 게 아니라 네. 이 책 읽었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진짜 따뜻하고 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다 있지? 뭐 정말 그 자체로 이제 힐링이에요. 제가 인친 현친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 몇 분을 만나 뵀는데 네. 똑같아요. 진짜 너무 좋으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아, 책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다 따뜻하고 그리고 그냥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그런 거를 SNS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네, 그게 정말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작가님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제, 아, 나도 이제 인스타그램 해가지고 좀 책도 협찬도 받고 공짜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 하실 텐데 네, 네. 좀 지금 인스타그램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됐죠? 인스타그램? 2년 된 거죠? 네. 그 2년 동안 좀 쌓으신 노하우? 어떻게 운영하면 좋다라는 좀 팁 네.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네. 일관성 있는 일관성? 피드. 네. 그러니까 통일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색감이든 네. 아니면 어떤 사진의 모습이든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제 그 퍼스널 컬러라고 하죠. 네. 제 개인적인 색깔을 주황색으로 잡았어요. 네. 제 책도 주황색이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색깔로 나를 알리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한 가지 그 색을 정해서 피드의 일관성 있게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또 이게 SNS다 보니까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초반에는 내가 누군지를 알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나 여기 있어 이걸 알려야 되는데 그때 해시태그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뭐 책스타그램 이렇게 네. 쓰면 이제 그거 타고 들어가서 최근에 게시물 올리신 분들 가서 소통도 좀 하시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슬기로운 독서 생활을 읽었다 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해시태그를 다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들어가서 그거 읽으신 분들이 또 누가 있는지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누면서 네네. 그게 자연스럽게 독서 모임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상에. 그런 것도 좀 해보시고 그런 소통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네. 결국은 꾸준함인 것 같아요. 꾸준함. 저희 이제 2년 동안 해보면서 중간에 갑자기 휴면 계정이 되게 많으세요. 자체적으로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안 하세요. 사라지셨어.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네, 키우기가 쉽지 않죠. 네. 작가님은 그럼 고비가 없으셨나요? 저도 고비가 있었어요. 네. 네, 왜냐면 제가 제 책에도 썼는데 엄마는 책만 좋아해. 애들이 막 그래가지고 한 달은 엄마 책 안 읽을게. 네. 그러면서 이제 휴독을 선언하고 네. 저 한 달 뒤에 오겠습니다. 네. 그러고 잠깐 쉬고 오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 정도는 다들 네, 그냥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1일 1독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네. 한 3일하고 못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다들 포기하시잖아요. 네, 에이 네. 내가 무슨 북스타그램이야 이러면서 네. 이제 포기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또 아플 수도 있고 무슨 불가피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현재는 넘어가시고 또 시작하시면 돼요. 계속 그냥 거듭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네. 근데 보통 그렇게 이제 한 달을 안 하겠다 하면은 이제 한 달 안 하면 편안한 시간도 많고 아, 네, 네. 계속 안 하게 되지 않나요? 근데 결국은 제가 한 보름 만에 또 돌아왔거든요. 아, 진짜요? 아, 그러면은 이게 저는 궁금한 게, 네. 뭐, 유튜브에 영상으로 뭐 수익이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인스타그램은 네. 직접적인 수익 창출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흔한 말로 돈이 되는 것도 아니야. 뭐, 이거 누가 한다고 뭐, 좋아요 좀 눌러주는 거, 뭐, 댓글 달아주는 것 뿐인데, 네.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뭐, 원동력? 그런 게 있나요, 따로? 저는 이게 삶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네. 그러니까 뭐, 삶의 가치라는 게 너무 다양하잖아요. 네. 뭐 사랑일 수도 있고 우정일 수도 있고 뭐 신뢰 되게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제가 그릿을
좋아해서 그래서 그리제이라고도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꾸준하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네. 그 대상이 저는 독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삶의 의미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좋은 인사이트를 나누는 거 네. 그게 이제 제가 바라는 삶이고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작가님이 이제 4시 30분에 일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일단 그 4시 30분에 일어나는 거는 뭐 애초부터 일어나면 좀 아침형 인간이셨나요?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변화가 있으셨나요? 원래 한 6시 정도는 늘 6시 일어났던 것 같고 네. 4시 30분은 저도 생각을 못했던 네. 그런 시간인데요. 근데 그때 아니면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뭐 특히나 직장 생활을 하고 돌아오면 애들 케어하고 네. 뭐 재우고 나면 저도 이제 제 시간이 없으니까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빨리 일어나게 된 것 같아요. 네. 또 여름에는 확실히 4시 30분에 잘 일어나지고요. 겨울엔 5시 30분 정도로 이런 게 아, 군대랑 똑같네요. 아, 그런가요? 네. 아, 군대가 그렇구나. 네. 겨울과 여름이 다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렇구나. 이게 어쩔 수 없는 생체 리듬이. 네. 아,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뭐 네. 6시가 될 수도 있고 뭐 5시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4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작가님은 그 4시 반? 우리 정착되긴 그 과정들은 어떻게 4시 반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5시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눈은 떠져요. 항상 네. 알람을 이제 맞추지 않아도 네. 그냥 결국은 네. 이렇게 일어나고 싶다, 새벽에 생각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충분한 수면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내가 뭐 1시, 2시에 자면서 어떻게 4시, 5시 일어나요? 네, 이건 네. 말이 안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0시, 11시 늦어도 그때는 꼭 자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시간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명확히 있잖아요. 네. 나는 책을 읽어야 돼. 네. 그리고 나만의 어떤 루틴이 이제 점점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다 해야 되니까 시간 확보를 위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이제 4시 반 일어나서 이제 어떤 루틴들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딱 일어나면 물부터 한 잔 딱 마시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요. 네, 거울을 보면 막 난리잖아요. 네. 그런데도 저는 거울 보면서 칭찬을 해요. 오늘도 예쁘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네. 이거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저한테 칭찬을 이제는 뭐 아빠가 항상 저한테 해주셨고요. 네, 네, 네. 다른 사람이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딱 나오면 이제 네. 보물지도가 보이거든요. 그거 보면서 와. 네 이렇게 네. 나를 이제 한번 시각화를 하고 네. 그리고 긍정 학원도 옆에 적혀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멋진 하루가 시작됐어. 막 이러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폼롤로 가지고 이제 허리가 안 좋으니까 좀 스트레칭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네. 모닝 페이지 쓰고요. 그리고 플래너도 쓰고 네. 그리고 이제 책 읽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글도 와. 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아침 루틴인데 네. 플래너를 쓰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도 내가 이걸 했나 안 했나 체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 일기를 써요. 오, 네. 감사 일기가 정말 좋은 게 네. 이거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감사 일기는 왜냐하면 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점심시간에 갑자기 급식으로 콩나물국이 나왔어요. 네. 저는 때마침 목이 너무 아팠는데 네. 콩나물국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이제 감사일기에 한 줄 쓰게 되고 네. 감사일기를 쓰기 위해서 감사할 거리를 계속 찾게 되니까 뭐든지 다 새롭게 보이고 그냥 똑같은 일상인데 달라 보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감사일기를 네. 무조건 써봐라. 아침에 네. 쓰든 자기 전에 쓰든 자기 상관없이 네. 네. 언제든지 감사일기 쓰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작가님 언제 쓰시는 거예요? 저녁에 쓰신가? 아침에 쓰신가? 저는 저녁에 쓰거든요. 자기 전에? 전에. 네, 네.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 이제 작가님 같이 이제 아침에 인간이 나오면은 항상 이제 어떻게 그렇게 일찍 일어날 수 있냐? 이 노하우.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빨리 자셔야 돼요. 빨리 일어나고 싶은데 이걸 빨리 자지 않으면 네. 일어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뭐 우리가 10대, 20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좀 건강을 챙기려면 충분히 잠도 자가면서 네. 좀 길게 보면서 또 너무 힘든 날은 좀 괜찮아요. 하루 정도는 안 일어나도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드시고 새벽 기상을 해야겠다.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새벽 독서실 이렇게 네. 함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혼자 하는 건 좀 힘들어요, 사실. 네. 근데 정말 강인한 네. 정신력이 있지 않는 한. 그래서 뭔가 함께 하는 그런 스터디나 요즘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 네. 것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의 삶의 가치가 그릿, 뭐 이런 뭐 감사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일어나야 되지? 그 이유를 모르면 못 일어나요. 네,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꼭 새벽 기상을 해야 돼. 그런 목적을 가지고 네. 하신다면 네, 새벽 기상 하시는 게 좀 수월하실 겁니다. 네. 근데 그 작가님 처음에 이제 책을 막 읽고 네. 그 일찍 일어나신 걸 이제 뭐 내가 삶의 변화를 만들고 싶었었잖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 궤도에 이제 오르셨잖아요. 네, 이제 행복하고 네. 만족스럽고. 네, 맞아요. 그런데도 내가 일찍 일어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으신가요?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은 네. 그래도 제가 저는 원하는 바가 아직 더 있거든요. 보물지도, 보물지도.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네.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의 목표를 한번 정해, 그러니까 목표보다는 뭔가 목적이라고 해야 좀 더 상위의 것? 네.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작가님이 책을 좋아하셔서 책을 막 읽다 보니까 책 쓰기를 이제 하고 싶으셨던 거고 네. 과거에도 이제 그 꿈이셨고 이제 많은 분들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책을 한 권 가졌으면 이 생각 하실 텐데 네네. 그 어떻게 좀 책 읽기가 책 쓰기로 변화할 수 있는지 혹은 이제 뭐 보통의 사람들이 어떻게 책 쓰기를 좀 접근하면 좋을지 이런 거 좀 해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제가 북토크 할 때도 되게 사전 네. 질문 중에 네. 책 쓰고 싶어요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자기 삶에서 한번 써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전업주부야. 네. 너무 쓸 게 없다고 하시는데 아니거든요. 전업주부라고 똑같은 하루를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 다양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걸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똑같은 뭐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다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또 맡은 일이 다르고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업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내 직업과 내 글 네. 합쳐서 업과 에세이 네. 합쳐서 업세이 그런 글을 한번 써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좀 가볍게 글을 써보시는데 중요한 건 결국은 써야 되거든요. 맞아요. 쓰지도 않고 계속 책을 내고 싶다고 하시면 안 되고 뭐든지 좋으니까 처음에는 짧게라도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제 책을 쓸 때 A4 100쪽이 되면 쓰면 책이 한 권 나온다. 그래가지고 네. A4 100쪽을 만들려고 하니까 한 꼭지라고 하나요? 소 제목 네. 그게 한 두 장 A4 두 장 정도 네. 써야 되는데 A4 두 장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요. 똑같은 하나 이야기를 두 장을 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 초고를 보면 뭐 그냥 일단 책 읽을 시간이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밑에 그냥 관련된 내용을 중구난방이지만 그냥 세네 줄이라도 썼어요. 그렇게 쓰고 또 며칠 지나서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쓰고 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글들이 결국은 연결해가지고 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쓰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일단은 글을 쓰겠다. 그리고 그 글이 쓰이면 자연히 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2023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원하는 거 끝까지 해내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성장일기라는 채널은 성장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성장하려면 어떤 거를 끈기 있게 맞아요. 끝까지 네, 하셔야 되거든요. 그 팁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습관 있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싶어 네. 그러면은 내가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그걸 운동을 하러 가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진짜 작심삼일 오래 못 가요. 네. 근데 내가 양치하는 거는 매일매일 하는 루틴이잖아요. 네. 근데 양치를 하면서 스쿼트를 10개씩 하겠다. 그러면 하루에 3번 양치하니까 30번 네.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습관이나 루틴에다가 새로운 습관을 덧붙이는 거예요. 뭐 엘리베이터를 매일 못 타시는 분이라면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내가 한쪽을 책을 읽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원하시는 습관을 장착하시는 그런 새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책에 있으니까요. 새해에 나를 위한 선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